안녕하세요. 강사 이호란입니다. 웹에서 이미지 다운로드하면 확장명이 웹피가 많아졌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호환성 부족으로 업로드가 안 된다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급하게 포토스케이프 X에서 호환되도록 확장명을 변경하는 방법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웹피는 구글에서 개발한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특히 웹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JPEG, PNG, GIF 등 기존 포맷들보다 더 작은 파일 크기로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JPEG, PNG, GIF의 대안으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웹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아서 구글에서 이미지 다운로드하거나 ChatGPT 등 다양한 AI 챗봇에서도 이미지 생성하면 WebP로 받게 되죠. 머지않아 웹이나 소프트웨어 등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당분간은 사용자가 호환이 되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포토스케이프 X를 실행하고 사진 편집을 선택합니다. 변환하고자 하는 웹피 파일을 불러옵니다. 저장 버튼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JPG, PNG 등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러 장일 경우 일일이 하나씩 변경하기는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 변경하는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일괄 편집 메뉴 선택하시고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저장 버튼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저장 위치 선택하고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 형식 JPG, PNG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 누르면 호환성 좋은 이미지 파일로 변환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실제 인물 사진 저장할 경우에는 PNG로 선택하시면 얼굴 색상이 풍부하여 좋습니다. 요즘은 저장 매체가 워낙 대용량이라서 인물 사진 몇 장 PNG로 저장한다고 하여 컴퓨터 속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장된 폴더에서 파일 형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WebP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호환성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와우! 기본으로 설치된 그린판트에서도 웹피 파일을 JPEG, PNG, MP 등 다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판에서 웹피 파일 열기. 웹피 형식의 이미지를 그린판에서 엽니다. 2.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린판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옵션을 선택합니다. 3. 파일 형식 선택. JPEG, PNG 등 원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WebP 이미지를 쉽게 변환하여 다른 플랫폼 유튜브나 DID에서도 문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강사 힘나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행복하세요. 충청도 사투리, 오늘 영상 보고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절기니까 따숩게 입으시고요. 행복하세요. 뿌잉뿌잉.